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충 영어 캐치프레이즈를 딱 써놨죠, 제가. 영어는 대충 하는 거야. 대충 해도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영어는 원래 대충 하는 거다. 그거고요. 대충 영어 3대 원칙이 대충 하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랍니다. 짧게는 어떻게 짧게? 10분씩 3번. 근데 앞에 캐치프레이즈가 또 두뇌 헬스 대충 영어예요. 뇌를 좋게 하는 뇌신경 연결 학습법이거든요. 어제는 그 뇌신경과 전문의 크레아 아카데미 대표이시고 용인 도립정신병원의 그 신경과 과장으로 계시는 신동선 대표님, 그 신동선 박사님과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콜라보 특강을 했는데요. 3년 전에 같이 만나서 한 서른 몇 번째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제 뇌과학을 배웠고요. 그분은 저한테 이제 영어 말은 좀 하시지만 영어 듣기가 안 됐는데 저 때문에 영어 귀를 뚫으셨어요. 아침 출근할 때 차에서 운전하면서 듣기 그 속청 듣기 해가지고 한 달인가 두달 만에 뚫으셨어요. 그래서 안 뚫리던 사람들도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귀는 그냥 뚫립니다. 근데 뚫리고 나서 뚫리는 건 이제 전문 용어로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히어링, 들리는 거. 그러니까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히어링은 소리가 시각화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굿모닝 하면 굿모닝이라는 게 이게 시각화되잖아요. 어떤 단어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리스닝은 뭐냐면은 듣고 이해까지 가는 걸 말해요. 근데 히어링이 안 되면 시각화가 되면 이해가 될 뿐인데 히어링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는 단어인데 소리가 뭔 단어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독해력은 좀 좋으신데 히어링이 안 되는 분은 히어링이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고요. 히어링을 시켜드려도 독해 실력이 안 좋으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화도 보여줬어. 다 아는 단어야. 눈으로 봤어. 근데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어준다는 것은 일단 히어링이 되게 해준다는 거고 리스닝까지 같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 덜 좋아지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독해 능력하고 약간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귀를 뚫어드린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한국인은 뇌과학적으로 영어를 들을 수 없는 귀인데 영어를 듣는 귀로 바꿔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한글 속청으로 하루 10분씩 3번 하면 빠른 사람은 2주, 늦은 사람은 4주 만에 뚫린다. 근데 이게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왜 영어 귀가 뚫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한국어를 하는데 영어가 들리는 게 아니라요. 한글 속청을 하면은 뇌과학으로 말하면은 전두엽을 자극을 합니다. fMRI로 찍어보면 요즘 이제 fMRI는 무엇을 했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fMRI인데 속청을 딱 해봤더니 한글 속청을 해봤더니 전두엽이 활성화되더라. 그리고 듣는 이해, 보는 이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좌뇌 쪽에 그쪽이 있는데 베르니케 영역도 당연히 이제 자극을 하겠죠. 청각 자극이니까 언어니까. 그래서 청각 쪽이 예민하게 돼서 영어를 듣는 귀로 바뀌는 건데. 이게 원래 못 듣느냐? 원래 못 듣는 건 아닙니다. 왜 이게 귀가 뚫리는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뇌과학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생후 6개월일 때는 우리가 영어를 알아듣습니다. 구별을 해요. 이를테면 L하고 R을 구별합니다. 라하고 라를. 근데 생후 12개월이 되면은 구별을 못 하기 시작합니다. 왜? 생후 12개월이 되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한 10개월, 그다음에 밖에 나와서 한 12개월이 되면 22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쯤 돼서 계속 듣던 소리가 엄마의 모국어 귀가 생겨요. 모국어 귀가 생기면 모국어가 아닌 소리를 차단해 버립니다. 뇌에서 고등동물은 인간은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식구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리가 나면 물소리하고 엄마의 말소리하고는 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청각 피질로 갑니다. 피질. 바깥쪽에서 이제 피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물소리는 거기서 끝나요. 물소리, 새소리, 뭐, 찻소리 이런 거는 다 끝납니다. 뭐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거는. 왜냐면 해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해석을 해야 되는 말, 엄마의 말, 모국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 중에 말일 경우에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차단시킨다는 거는 청각을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지나서 청각 피질로 가는데 청각 피질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안 보내준다는 거. 왜? 말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인과 영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생후 6개월짜리는 라라라라 하면은 뇌파가 달라져요. 애라고 알을 구별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후 12개월짜리는 라라라라라 해도 뇌파가 변화가 없어요. 그거로 이제 아 애들이 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게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뇌파로 애들이 안다는 데 의아한데 소리를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뇌파가 다르게 뛴다는 겁니다. 애릴 때와 아릴 때, 생후 6개월 때는. 그래서 하루 10분씩 한국어 속청을 하면은 생후 6개월의 귀, 생후 정확히 6개월은 아니겠지만은 12개월경에 모국어 귀가 생기는데 모국어 귀가 생기기 그 이전에 예민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속청하는데 영어가 왜 들리냐라고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영어가 들리면 재미있게 할수 있거든요. 영어가 들리면 듣고 말하기가 5대1입니다. 5대1. 듣는 게 5고요. 말하는 게 1이에요. 다섯 개를 들으면 하나를 대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yes, no. 잘 모르겠으면 더 얘기해 줄래? 다시 얘기해 줄래?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시험 볼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한글 속청을 하면은 영어 일단 귀가 뚫린다는 거, 그리고 히어링에서 히어링과 리스닝은 개인별 그 독해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해야 되는 영어 맨날 뭐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영어를 외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찾아봤더니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된다. 그리고 1000단어가 80, 100단어만 해도 한 60, 70, 50에서 80 사이니까 뭐그 정도 되겠다라는 추측이 가죠. 근데 어쨌든 뭐 100단어만 알아도 일단 50%가 커버가 되는데 이 50%가 우리는 안 들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안 들린다는 걸잘 인식을 못하고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읽는 연습, 외우는 연습, 단어 외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영어를 듣는 것이다. 듣는 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되면 아이들은 영어를 재미있게 할수 있고 성인들도 재미있게 할수 있고 시험을 볼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지는 또뭐 설명드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미드는 단 350단으로 되어 있다는 책에 보면 이거는 미국 드라마를 분석한 건데 제가 뭐 자막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50%가 100단어가 아니라 50%가 49단어고요. 80%가 350단어밖에 안 됩니다. 전체는 12,000단어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단어, 200단어, 300단어만 알아도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의 상당량, 뭐 구체적으로는 80%까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어가 시험 볼 때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어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영어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뭐 대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영어는 시험 보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각하는 거를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자동 기억. 그래서 우리가 장기가 없는데 영어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외우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영어는 대부분 시험 보는 영어에 국한돼 있고, 그다음에 시험 보면서 이제 느끼셨지만 들리지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시험 보고 이렇게 뭐 잊어먹고 이걸로 그냥 만족해서 그걸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대충 영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50%가 100단어고 미디의 80%가 350단어가 아니 되밖에 안 되니까 귀를 뚫어야 된다. 귀를 뚫으면 영어가 들리면 재밌는 게 너무나 요즘 많기 때문에 드라마니 만화 영화니 뭐 팝송이니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재밌게 할수 있게 되고 취미가 된다. 영어가 재밌으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간다. 예전에 애들이 그 일본 만화 영화를 좋아가지고 일본어까지 배우게 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속청이라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향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두엽이 자극돼서
뭐 전두엽이 그 두뇌 사령탑이라고 하잖아요. 두뇌 CEO라고 하는데 그게 좋아지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 독서 능력, 뭐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이게 뭐 초등학교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전두엽을 어떻게 개발시키는 게뭐 관건이다 여기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충을 하면 한국어 속충을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FMR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영어는 시험 보고 잊어먹는 장기 기억이고 대충 영어는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자동 기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관건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다. 들리면은 자동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고 들리지 않는데 말하는 연습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충분한 그 반복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기가 아주 힘들다. 근데 듣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들으면 즐기면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를 보면 우리 1시간,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는데 혼자 또 계속 2시간 동안 떠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게 되면 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들어와야 충분한 게 쌓여야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가 되면 재미있게도 되고 충분한 데이터가 들어와서 영어가 재미있게 될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영어는 수학하고 달리 꼭 교과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동화책, 소설책으로 이제 재밌게 했는데 그걸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많이 했죠. 다른 과목 공부하기 싫어서 영어 뭐 소설책만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니까 종이로 된거 말고 드라마나 이제 이런 걸 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속청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귀가 안 뚫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글 속청으로 영어 귀를 만들고 그다음에 쉐도잉은 듣고 따라하는 걸 말합니다. 듣고 따라하려면 들려야지 듣고 따라하죠. 한국 사람들이 쉐도잉을 많이 하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대본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쉐도잉 연습을 해요. 그거는 가짜 쉐도잉입니다. 쉐도잉은 들으면서 따라하는 걸 쉐도잉이라고 그래요. 동시통역사들의 훈련법이죠. 누가 대본 주고 통역하라는 게 있나요? 라이브로 상황을 모르고 통역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게 돼야 됩니다. 쉐도잉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쉐도잉 연습은 대부분 가짜 쉐도잉이다. 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본을 가지고 책에서 가지고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자동기억 학습법인데요. 자동기억이 되려면은 두 배, 세 배, 네 배속 쉐도잉을 해야 된다. 이게 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짧은 시간에 한 시간에 할걸 15분에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줄어들고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3배속 이상을 하면은 우뇌가 공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립니다. 근데 이 자동기억 학습법 4배속 쉐도잉을 하려면 속청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하는 이 쉐도잉도 돼야 두 가지가 돼야 이 자동기억 학습법인 4배속 쉐도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최근에 이게 6개월 전에 이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크라센 박사예요. 83년도에 나온 영상인데 이게 6개월 전에 나와가지고 조회수가 150만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문법 공부하지 않고 영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습득이라는 것은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습득,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Talking is not practicing.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if you want to improve your Spanish, it will not help you to speak Spanish out loud in the car as you drive to work in the morning. It will not help you to go to the bathroom, close the door, and speak Spanish to the mirror. I used to think those things help. Now I think they don't. The question is this: what was going on during those 5 months? 네. 이게 이제 십몇 분짜리에서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 Talking is not practicing. 놀라운 얘기입니다. Talking. 말하는 연습이, 말하는 것이 연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도 이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80년도에 이 자연, natural approach, 자연스러운 접근. 언어는 연습하는 건 소용이 없다. 컴프레헨시브 인풋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교육, 미국에서도 영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이 빨리 영어를 습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영어를 못 배우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뭐 유럽 사람들은 비슷하니까 금방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오는 사람들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인도 사람 뭐안 되는 거예요. 대만 사람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엄청나게 영향을 줬습니다. 교육계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근데 뭐냐? 말하기 연습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다. 왜 소용이 없느냐? 말하기로는 듣기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듣는 게 훨씬 많지 말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텔레비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다른 사람 얘기 다 듣지만 자기가 떠드는 게 듣는 양으로 말하는 양을 당할 수가 없어요. 5대 1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말하기로는 말하기 연습으로는 도저히 그 반복량을 채울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집에 이제 살던 일본에서 온 5살짜리 얘가 몇 달 동안 해도 안 됐는데 갑자기 5살이 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5살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데 우리 못 듣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되면 5달이 되면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빅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결국 인풋 아웃풋인데 들어가는 인풋이 이해가 갔을 때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개월 걸리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얘기가 없기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She was listening. She was listening. She was picking out comprehensible input. When she started to speak, it was not the beginning of her language acquisition. Let me repeat that. When she started to speak, it was not the beginning of her language acquisition. It was the result of all the comprehensible input she had gotten over those 5 months. Now, a silent period for a child in a situation like this is not pathological. It's normal. It's what you expect. You'd like to have a silent period, wouldn't you? 네. 중요한 얘기를 하죠.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던 게 아니다. She was listening. 듣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귀가 막혀서 안 들린다. 빨리 귀를 뚫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뚫어주면 5개월 동안 들으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5개월째 말이 나오더니 돌아가길 때쯤 1년이 됐을 때는 거의 네이티브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귀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흥보가 귀가 막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를 뚫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귀만 뚫리면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도 50단어, 100단어가 60%, 50%, 60%, 70% 차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인풋이 들어와서 그게 아웃풋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인풋을 하니까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쁘신가 봐요. 또 마저 또 듣겠습니다. How do we acquire language? And I'd like to begin this discussion, this presentation, with an outrageous statement. In my opinion, we all acquire language the same way. And now I'm going to share with you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ve learned about language. Probably the best kept secret in the profession.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네.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Comprehensible input.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을 아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게 쌓여서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연습은 소용이 없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반복량이 말하기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듣기는 하루 종일 텔레비 들을 수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말하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돼요. 듣기처럼. 하루에 2시간씩 계속 말하기 연습을 하면 되는데 모르는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힘든 거죠. 그래서 듣기가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습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의 핵심 키는 영어가 들려야 된다. 아는 영어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영어가 뭐 50%가 100단어밖에 안 되니까 귀만 뚫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소용이 없고 말하기 아무리 연습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잊어먹기 때문에. 시험 보는 영어처럼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기억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동 기억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 얘기 하잖아요. 다 소용이 없더라.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We acquire language when we understand what people tell us. Not how they say it, but what they say. Or when we understand what we read. Comprehensible input, in my opinion, has been the last resort of the language teaching profession. We've tried everything else. We've tried grammar teaching, drills and exercises, computers, etc. But the only thing that seems to count
is getting messages you understand, comprehensible input. And this may come as a bit of a surprise to some of you. Certainly came as a surprise to me. Our research in language acquisition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are that 네.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자기도 놀랬고 너희들도 놀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왜? 아니, 수십 년 동안 가르쳐 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온 사람들 영어 가르쳐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다른 가르치는 사람도 다 공감을 한 거예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5% 정도 사람이나 정말 재능이 있고 계속 연습한 사람은 되지 90%의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한국의 영어 토플 성적이 132등입니다. 2009년에 121등, 2019년에 132등. 토플 말하기 성적이. 지질이 못하는 거죠. 소말리아보다 못해요. 영어를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뚫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영어로는 130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2009년이나 2019년이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영어는 지지리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말리아보다 못하냐고. 방법이 잘못됐기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귀가 막혔는데 계속 눈으로 하는 영어. 뭐 요즘도 말로는 좀 한다고 하지만 말하는 연습을 하지 귀가 뚫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 연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도 놀랍겠지만 나도 놀라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강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83년, 93년, 04년, 30년이 거의 다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 조회수가 150만이 넘게 나온 겁니다. 6개월 전에 나온. 이 사람 영상이 여러 개 있는데 그리티비에서 한 개 유독 100몇십만이 봤어요. Relate to success in language acquisition. One factor is motivation. Students who are more motivated do better in language acquisition. Second, self-esteem. Students with more self-esteem, more self-confidence do better in language acquisition. Third, anxiety. The lower the anxiety, the better the language acquisition. In fact, my hypothesis is for language acquisition to really succeed, anxiety should be zero. 이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아까 컴프레시브 림프 말고. 동기부여,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걱정. 걱정이 제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읽기하고 듣기는 좋은데 너 이거 말해봐, 영어로 말해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도 영어 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그래서 괜히 그거 시켜가지고 창피하게 해가지고 움츠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로 앵사이어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로 앵사이어티.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학원에 가면 시키고 잘하는 사람도 긴장하고 못하는 사람은 더 긴장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특히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반대로 하니까요. 외우게 시키고 뭐 100단어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해서 영어를 어떻게든지 싫어하게 만들어요. 선생이 싫으면 저 과목이 싫어지는데 이거는 과목 자체도 싫어지게 만들어. 과목이 싫어져가지고 선생도 싫어지게 만들어.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뭐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고 집에 안 보내는 학원이 뭐 저 체인점 큰 데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 이 사람 영상을 10개를 넘게 봤어요. 다양한 종류 이거 말고. 수업 시간에 말하는 걸 시키지 마라. 나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쪽팔리게 하지 마라. 창피하게 만들지 마라. 감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Frank Smith puts it this way. For the child to develop literacy, the child has to assume that she's going to be successful. The way we integrate this into the theory is like this. If the student isn't motivated, if self-esteem is low, if anxiety is high, if the student is on the defensive, if the student thinks the language class is a place where his weaknesses will be revealed, he may understand the input, but it won't penetrate. 네. 괜히 시켜가지고 창피하게 불안하게 만들면 수업 효과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풋이. 김새니까. 신이 나야지 뭘 열심히 하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애들은 김새만 안 하잖아요. Won't reach those parts of the brain that do language acquisition. A block keeps it out. Here's how it works. Somewhere in the brain, Chomsky tells us, is a language acquisition device. 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촘스키, 언어학자, 세계적인 뭐 촘스키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Somewhere in the brain, 두뇌 어딘가에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다.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다. 언어를 배우는 장치가 아니라 습득하는 장치가 있다. 인간에게는. Our job is to get input into the device. 우리가 할 일은 이 언어 습득 장치에다가 인풋을 집어 입력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귀를 뚫어야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연습은 되지 않는다. 물론 말하는 연습을 듣는 것처럼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루에 3시간씩 한 3년 해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 채워야 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을 어떻게 채우냐면 밥 먹고 영화 할 수도 없고. Low motivation, low self-esteem, high anxiety, the block goes up. And the input cannot get in. Let me now try to summarize everything I've said in the last 10-15 minutes or so, and I'll summarize it in one sentence.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유일한 방법. And only one way. 유일한 방법. When we get comprehensible input. 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low anxiety, 편안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딱 반대죠? Comprehensible input이 안 돼. 기가 막혀서, 홍보가 기가 막혀서. 그리고 걱정 수업 시간에 긴장해 시킬까봐 못할까봐 학원에서 말 못할까봐 네, 이거 완전히 우리는 반대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서울대 아이들도 서울대 학생들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 애들도 영어 회화가 안 돼. 왜? 귀가 안 뚫어지는데 귀 뚫는 거는 뇌에서 그러는 건데 뭐 공부한다고 귀가 뚫리나요? 저도 영어가 좋아서 그렇게 미쳤지만 귀는 결국 안 뚫려가지고 제가 2009년에 영어 속청을 찾게 된 거예요. 홍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했던 공부를 한 달 동안 하니까 그만큼 평생 했던 영어만큼이 뚫리더라고요. 그냥. 뚫리는 거는 방법이 없다. 지금 그 내일 강사 과정 들어갈 분 중에 한 분이 고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외국인들이 많아. 근데 영어가 안 돼서 가지를 못해.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그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강사 과정을 내일 등록하시고 한 달 해보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는데 이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회사니까 훨씬 더 많이 알아들어야 대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려면 강사 과정을 들어오셔야 돼. 일반 과정은 안 된다. 강사 과정은 제가 뭐 계속 뭐 하니까 네. 결론이 이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소중한 시간에 들어오셨으니까 핵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발표한 내용이 Natural Approach입니다. 자연스러운 접근, 크라센 박사. 여기 나오죠, 크라센 박사. 남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언어 전문가였다. Krasen is a widely known and well-accepted theory. 네. Large impact, 80년대 외국어 가리키는 연구기관이나 가리키는 데서 아주 큰 임팩트를 끼쳤다. 그러니까 뭐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유튜브에 나오고 사람들이 150만 뷰 보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Language acquisition theory.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습득하는 거다. 다섯 가지 이론인데요. 1, 3, 5번이 중요합니다. Acquisition, 습득, input,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가 아까 감정적인 부분. Low anxiety, zero anxiety. 이겁니다. 자, acquisition과 learning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우리는 배우는 걸 하고 있어요. 학습. 학습이 아니라 acquisition. 뭐가 다르냐? 나옵니다. 오늘 의식, 무의식에 대한 얘기였죠? 러닝은 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문법도 배우고 지시를 하고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애큐지션은 그게 아니에요. Subconscious process. 잠재의식, 무의식. Communicative act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귀가 뚫려야지 무의식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적인 공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이고 이거는 습득이에요. 네. 귀가 안 뚫리면은 외우는 걸 해야 되고 귀가 뚫리면은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귀에 귀로 들어와서 입이 열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국어 배울 때 다 쌓여가지고 나오는 거고 아까 그 크라센 박사가 얘기했던 옆집에 사는 일본 여자의 5살짜리가 5개월째가 되니까 아무 소용없다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급격히 말이 늘고 12개월이 됐을 때 돌아갈 때는 이미 영어를 잘하는 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를 만들어줘야 돼요. 컴프레시블 인풋 나오죠. 네, 알아들을 수 있는 인풋. 글로 하든 말로 하든. 그리고 어려운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I 플러스 원. I는 나를 배우는 사람 주체를 말하고 플러스 원. 하나 더. 하나만 더 얹어라. 약간 어려운 거. 현재 수준보다 하나만 딱 얹어서 해라.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인풋입니다.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모르고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뭐 어려운 걸 봐요. 80%, 90%가 이해가 되는 걸 봐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80%, 90%가 되는 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가 놀랍게도 350단어밖에 안 된다. 귀만 뚫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히어링 일단 되니까. 히어링이 돼야 LC도 올라갑니다. 보통 히어링의 80%면 88에 64. 히어링의 80% 정도가 이해가 가 60%. 그러면 좀 할만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자존감, 걱정, 동기부여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istening and reading. 듣기와 읽기를 해라. 말하기는 하지 마라. 말하기 하면 low anxiety 안 되니까 안 된다. 제로 앵자이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도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용어. 근데 이 뒤에 뭐 쭉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해놓은 것도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캡처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아주 그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번개 특강인데 오셔가지고 보여드리고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거 엉뚱한 데로 왔네요. 강사 과정 화면으로 제가 강사 과정 화면을 하도 자주 가다 보니까 잘못 갔습니다. 첫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요 한 장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장에. 영어는 100단어면 50%를 커버하고 특정 미드는 80%가 350단어밖에 안 돼요. 한국 영어는 외우는 영어다. 아까 이해하는 인풋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아는 단어인데 귀로 못 들을 것뿐이니까 귀로 듣는 문제가 해결돼야 이 인풋이 돼서 자동 기억이 된다. 그러면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성적도 올라가고 집중력도 같이 올라간다. 집중력이 좋아져서 귀가 바뀌어서 들린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귀를 만들고 쉐도잉을 하고 자동기억 4배속 쉐도잉을 해야 되는데 4배속 쉐도잉을 하려면 4배속 이상이 6배속 정도가 들려야 되고 그걸 입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4배속 쉐도잉이에요. 근데 4배속 쉐도잉이 되려면 6배속은 들어야 4배속 쉐도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훈련법인데 이게 집중력 훈련법이기 때문에 또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들은 굉장히 빨리 돼요. 앵무새처럼 아주 쉽게 합니다. 성인들이 좀 아이들보다는 더 더디죠. 애들은 앵무새처럼 듣고 따라하는 거 잘해요. 금방 되고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죠. 독해력이. 그래서 한국어 낭독, 그다음에 속청, 그다음에 쉐도잉 그걸 다 시킵니다. 애들인 경우에는 낭독을 많이 합니다. 뭐 한국사 이런 거 나와 있는 좋은 그런 뭐 통한국사 이런 교재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낭독이 일본 가와시마 교수에 의하면은 뇌를 좋게 하는 가장 좋은 훈련법이다. 그래서 집중력, 공부 효과가 3배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집중력, 표현력, 자신감, 기억력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서울대 암기왕이라고 알려진 그 오종호 학생의 그 학습 비결이 모든 과목을 자기는 소리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속성과 한국어 낭독, 한국어 쉐도잉이 놀랍게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강사 과정을 3개월 동안 하는데 첫 달 동안은 한국어만 해요. 한국어만. 한국어 속청, 쉐도잉, 낭독만 하고 그러고 나면 벌써 영어가 잘 들려요. 그러고 나서 영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뭐 이렇게 급한 거 아니거든요. 당장 영어가 급해서 해야 되는 분은 한 달이 급하겠지만 어차피 안 되는 영어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어른이 됐건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속청 낭독 쉐도잉이 사고력, 독해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어서 암기 과목,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학습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 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시고 두 분밖에 없으니까 아주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한국어 속청을 제가 이제 지난번 특강을 듣고 나서 한 2주 넘